누가 뒤에다 그 누구 같이 나오지 말라 이러고 혹시나 모르니까 비에 돌아서 돌아가 돌아서 내 골목 돌아서 이렇게 집에까지 가란 말이야. 뺏어 놓으라고. 만나자마자 핸드폰 달라 이래가지고 핸드폰 딱 꺼놓고 형 주머니 엮고 있으라고. 알았죠? 2002년도 초까지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저도 탈북 난민이었어요. 그 다음부터 저는 탈북자들을 대량적으로 구출해가지고 지금 한 500명가량을 데려왔어요, 한국에. 사람이 자유가 없으면 살아도 사는 사람 같지 않아요. 하늘은 다 넓고 푸르고 다 한 아래 나라가 많고 내려다보고 있지만 하느님은 왜 북자선만은 내려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북자선 사람들 이렇게 고통을 겪게만 하는가. 얼마나 슬픈가. 내가 영 살기가 바쁘고 진짜 나라에 대한 이런 불만이지. 너무나도 못 살고 너무나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는 게 없으니까 주는 게 없이 자꾸 그냥 일만 시키니까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. 내가 진짜 가다가 죽더라도 이 나라 땅에서 진짜 나가고 싶다. 네.